할렐루야. 올라. 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237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하나교회로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주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육신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네.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에 묶인 날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네.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임 날 구원하셨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용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임 날 구원하셨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길이 쓰도록 영원한 전도제 잘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만인의 그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 길이 쓰도록 결론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만인의 길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 오직 길이 결론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그에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사단은 지금도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고 방해하는데 정말 이제 과거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참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축복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지금도 사단은 육신의 것으로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는데 하나님 과거에 갇히게 만들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시고 참 목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 237살리는 전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한 고백,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목자 구세주여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약의 문이 되신 약의 문이 되신 예수여 영접하시고 길을
목자 구세 주여. 선한 목자 구세 주여. 목자 구세주여.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다 목자 구세 주여. 목자 구세 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인도.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선한 목자 구세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참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를 신앙을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라야.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주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부른 초장과 심한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부른 초장과 심한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아, 우리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플랫폼으로 부르셨습니다. 찬양드립니다. 플랫폼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플랫폼 나는 기도로 세상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 이만이 모든 것을 기도로 24시 누리네. 하나님 하신 손으로 나를 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참 생명 전하는 나의 영혼 속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플랫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플랫폼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많이 모든 것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플랫폼 플랫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의 플랫폼 나는 기도로 세상 짓기는 아수꾼 이삼치 하나여 그리스도 전하는 생각 영혼 속에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라니 모든 것을 이거로 24시 누리네 하나님 신 손으로 나 들어가게 하소서 그리스도 참 성령 전하는 나는 영혼 속에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만이 모든 것을 믿어도 24시 누리네 하나님 내 심장 속으로 나를 얻게 하소서 그리스도 참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나는 언약 잡을 나는 언약 잡을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영원한 보좌의 플랫폼 야호 하나님 시간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갈래요 내가 눈을 보좌의 파수밖에 여호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 가지고 나는 절대로 보좌의 안테나 지경사들은 전도 속으로 go 하나님 시간 속으로 go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걷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 일 가지고 나는 절대 누리 보좌의 속으로 go 하나님 시간 속으로 go 야호 우리를 통해 2-3주에 살리시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따라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느린 도바가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가고 담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을 누리어라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살릴 말씀 듣고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사시는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